E. 추석에는 무엇을 할까?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며 한가위 또는 가베라고도 불린다. 설날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꼽힌다. 추석은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로 그해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다. 설날과 마찬가지로 추석 전날과 다음 날을 포함한 3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수확 무렵이라 먹을 것이 많고 날씨도 좋은 추석을 옛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잘 보여준다. 추석 아침에는 햅쌀과 햇과일, 송편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일반적으로 추석이 되기 전에 조상의 산소를 미리 찾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벌초를 해놓는다. 최근에는 화장 장례 비율이 늘어나면서 봉안당이나 추모공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과 놀이.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이다. 송편은 맵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녹두, 콩, 깨, 팥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낸 떡이다. 송편을 찔 때는 솔잎을 넣는데 그 이유는 송편끼리 붙는 것을 막아 모양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솔잎에 들어있는 성분이 송편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준다. 추석에 많이 했던 전통 놀이로는 씨름이나 강강술래를 꼽을 수 있다. 추석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달맞이를 하는 사람도 많다.